반갑습니다. 피오건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시 MTS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좀 고단하긴 합니다만, 잠시 차 안에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보합권으로 끝났는데요.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차트들, 오늘도 MTS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스마트폰이 바뀌면서 세팅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캔들로 보입니다. 오늘 그냥 뭐 캔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원시스인데요. 자, 좋죠. 오늘도 7.76% 올랐네요. 저 비오곤 어제 영상 타이틀로 소개해드린 다원시스. 자, 고점이 앞에 보이고 31,654원.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저거 넘어가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연봉은 더 좋네요. 그렇죠. 앞에 꼬리 부분의 고점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다날도 다원시스와 장중에는 같이 큰 폭으로 움직이다가 좀 밀려서 2%대.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다날을 왜 자꾸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날이라는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섹터가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다날이 핸드폰 소액 결제 쪽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인 건 맞는데, 그 시장이 과연 극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뭐 그걸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렇게 연봉상 어마무지한 짱대 양봉으로 2만 원, 3만 원 했던 종목이 이렇게 앞에 1위 붙어서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저 어제 그 댓글에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 종목을 잘 좋은 가격에 매입하셔가지고 수익이 꽤 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뭐 해안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조금 감이 있을 뿐이고요. 실제 필요한 정보들을 실제 주식 투자나 투자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실행하는데 가져다 쓰시는 분이 진짜 고수죠. 어제 댓글을 주셨던 아름님이신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영상은 이제 엑스인피니티 관련해가지고 한두 달여 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특히 필리핀 같은 나라 사람들이 관광이 스탑이 돼가지고 생계가 막막한데 이 P2E 시장을 통해서 플레이 투 earn, 그쵸? P2E죠. 플레이 투 earn. 자, 수익을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 게임이든 그게 모바일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영역을 가리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 그게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이더리움을 디지털 재화를 필리핀 나라 돈으로 나중에는 바꿔서 뭐 애기 분유도 사 먹이고 식료품도 사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국내에서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예를 들면 미르포 글로벌을 출시를 해서 바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자적인 새로운 게임의 영역을 국내에 있는 굴지 회사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의 게임 행태를 보면은 어때요?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유저들이 뭐월 정액이든 아니면 뭐 요새는 구글 를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결제를 하죠. 그래서 어떤 스펙업을 하거나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면 KRW를 신용카드를 뭐 긁거나 아니면 여러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현실 세계 돈을 게임 세계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글은 거기서 30% 수수료 떼가고 또 게임 회사도 돈을 벌고 이런데 지금은 전혀 생뚱맞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죠. 양상의 게임이. 게임 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을 하면 이게요. 거꾸로 어때요? 현실 세계 KRW든 뭐 US 달러든 돈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디지털 월드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척,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바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국내에서는 P2E 시장을 열어 제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아무튼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게 정식으로 서비스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있어서. 근데
이걸 월드와이드로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어마무지한 시장이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NFT, 뭐 그렇죠. NFT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미가 되면서 그야말로 주가로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브 시스터즈 마찬가지고요. 뭐 비슷해 보이죠? 게임 컨텐츠. 펄러비스. 자, 펄러비스 무섭습니다. 지금 월봉 보세요. 시장이 지금 이런 주가가 있나요? 자, 2017년 상장을 해가지고 조금 한 1년 저 1년여 이상을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4만 원대에서 스타트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10만 원. 그렇죠? 자,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신작 게임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지금요. 자,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시대는 K의 세상이다. 코리아가 넘버원이다. 세상의 탑이다. 컨텐츠 쪽에서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문화 전역을 아울러서 코리아의 역량이 그야말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뭐 배들 많이 아프죠, 지금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K가 그렇죠. 너무 잘 나가니까. 뭐 앞에 K자만 붙으면은 인류 대접을 받는 세상이니까 너무 배가 아픈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는요 뭐 그게 영화가 됐건 뭐 K팝이 됐건 노래가 됐건 안무가 됐건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할 수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비슷하게 눈으로 보는 건 영상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이렇게 뭐 BTS처럼 잘생긴 애들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무 이렇게 연습시켜서 비주얼은 비슷하게 뽑아낼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죠. 뭘까요? 그건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맞습니까, 여러분? 말이나 언어라는 것은요. 어때요? 그렇게 쉽게 모방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영어가 전 세계를 글로벌한 언어로서 넘버원 대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휘어잡았는데 이제 그렇습니까? 코리안의 시대가 열립니다. 한글, 한국말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곧 경쟁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굳이 영어로 더빙 안 해도 오징어 게임을 자막으로 봐도 아니 자막을 통해서 원음을 들으면서 볼때 외국인들에게 그래요 요새 보면 더 감동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만요. 외국인 반응들이 오징어 게임은 더빙판으로 보지 말고 한국어 원어로 밑에 영어 캡션이 달린 영어 자막판으로 봐라. 그게 더 감동이 있다. 이제 자막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 감독상 받으면서 그랬죠. 뭐 어디 감독상인가 어디 뭐 받으면서 어디 가서 그 시상하면서 1인치 자막의 벽을 뛰어넘으면 정말 재미난 일들이 많다. 볼 것도 많고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진다. 그렇죠. 너무 자막에 구애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SK텔레콤, SKC 뭐다잘 나가고요. 우리 기술 투자 좋습니다. 뭐 케임트러스 좋고요. 뭐 위즈요. 아, 기가 막히네요. 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K 컨텐츠가 힘을 발휘하니까 그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이 진영에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도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가 놀랍습니다. 통찰력, 예술 감각은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색약인데요. 정록 색약입니다. 녹색, 적색을 잘 구분을 못해요. 따로 있을 때는 구분을 하죠. 운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담장에 장미덩굴 있고 거기에 빨간 장미꽃들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게 정록색약이죠. 그렇죠. 섞여 있으면 구분이 잘안 돼요. 그게 골치가 아프죠. 자, 근데 디즈니에 보면
디즈니 그렇죠. 캐릭터 총괄 책임자가 한국분인데 그 양반이 저하고 똑같은 정록 색약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감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록 색약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 말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날 봐라 이거죠. 내가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도 에?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색약이 디즈니에 가서 캐릭터를 그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슈퍼바이저 위치에 있습니다. 캐릭터를 총괄하는 캐릭터 무슨 뭐 하여튼 사장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기지가 있습니다. 위즈웨이크 스튜디오 같은 기업들은 바로 그걸 가장 폭발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기업이겠죠. 예를 들면, 진흙을, 똑같은 진흙을 던져주고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한국산은 언제나 넘버원입니다. 뭐, 본 차이나 이러는데, 물론 중국산도 옛날부터는 좋긴 한데, 도자기, 뭐, 예술품, 한국산도요,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죠. 그래서, 이 똑같은 진흙을 던져줘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손을 거치면, 더 뛰어난 예술품이 탄생하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컨텐츠가 지배하는, 영상 컨텐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로 그런 뛰어난 조공들, 그렇죠? 손을 가지고 뭐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도자기 공들을 보유한 회사, 위즈웨이크 스튜디오 같은 회사죠. 예? 그야말로 진흙에서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 영상 컨텐츠 시대에 정말 걸맞는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주가 차트가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밑에서 누가 훅 긁어 가나요? 그렇죠. 자,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SK텔레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외국계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을. 그러함에도 더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담고 싶어요. 그나마 얼마 없는 물량 시장에서 그냥 흉내만 내면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량으로 움직이는 물량 중에서도 외국계들이 더 가져가고 싶은 거죠. 한 주도 내줄 의향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요? SK텔레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외국계 펀드 매니저다라고 해도 SK텔레콤을 시장에 한 주도 던져줄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HTS가 먹통이 돼가지고 뭐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뜻 같으네요. 뭐더 드릴 말씀도 없고 어쨌건 뭐 어제 다시 돌아왔네요. 어제 뭐 타이틀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영상 가운데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다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덩달아 비오건이 어제 영상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감은 살아있구나. 막 이런. 스스로 그렇죠. 위안글을 삼으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좋고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말할 것 없습니다. 이름은 키다리인데 이름처럼 돼가네요. 주식이 키가 점점 커지네요. 쑥쑥 콩나물 대가리처럼 자고 일어나면 쑥쑥 커 있는 이 주가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 비오고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